친동생이랑 맞춰 진구 오늘 나온다고. 왜 네 친동생? 왜 다? 야, 뭐야? 얘기 좀 해라. 야, 진짜 답답하다. 형이랑 나랑. 형이랑 나랑. 왜 너도 옆 결혼시켰어요? 진짜 진구는. 진짜 얘기해요. 진구도 얘기할 거야. 진구는 우리가 결혼시켜. 아, 물어봐. 진짜 물어봐. 물어봐. 아니, 물어봐. 진구한테 물어봐. 제가 오늘 저의 특별한 나와? 친구들. 너 뭐야? 너가 MC야? 오늘 저의 너 특별한 너 친구들. 너 뭐야? 너가 MC야? MC야? 너 뭐야? 야, 뭐야? 니가 무슨 축하를, 축하를 니가. 야! 범방지게! 범방지게 축하들을. 이게 타이밍 타이밍 오늘 적절한 타이밍이. 야. 야, 이거. 약간 태양의 후에 약간 팬미팅 사회자 같지 않아요?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너도 언제 진행 들어가는 거니? 치고 들어와. 대한민국은 지금 이 남자에게 빠져 있다. 한국은 물론 대륙까지 들썩이게 만든 마성의 남자. 국민 드라마의 히어로. 야, 목 나가겠다. 너한테서 도망쳤던 모든 시간들을 후회하겠지. 진짜 넌 연기를 안 올린다, 진짜. 넌 연기를 안 올린다. 좋아하는 대사예요. 그만해, 너 이제. 그 여심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진! 구원! 아, 진구! 영 본국 복귀를. 이건 뭔데? 진구야! 야, 정말 진구야! 야, 진구! 진구! 야, 진구! 진구야! 저리 가, 형! 나 진짜 팬이야! 아, 예전부터! 야, 이 형 지금 봤냐? 아, 일단 우리, 아, 하지 마! 이거 좀 해가지고 SNS 올리지 마. 비밀이야. 자, 우리 저 진구. 아, 우리 저 함께 해줬는데 좀 일단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애청자롭게. 런닝맨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애청자로서 오늘 드디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진구입니다. 진구! 아, 인사, 오, 인사 이렇게 하네. 아, 진짜. 한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있어. 너, 아니, 아니 근데 나 진짜 물어볼 게 있는 게 좀 전에 얘기 들으셨어요? 재석이가 결혼시킨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거의 결혼시킨 거 맞잖아요. 하하라. 결정적이죠. 진짜? 맞습니다. 그럼 맞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결혼한 지 한참 후에 유재석 선배님 KBS에서 하시는 그 해피투게더에 제가 게스트로 나갔는데 저한테 돈 봉투를 챙겨주셨어요. 아, 그렇게? 내가 그것까지 했구나. 네. 다행히 나 지금 속으로 조마조마했거든. 아, 내가 축의금을 했던가. 다행이야. 난 오늘이야. 아닙니다. 자, 우리 진구에 이어서 다 누굽니까? 런닝맨의 환상의 미모를 소유한 천사가 강림했지 말입니다. 아, 진짜 못한다. 아, 잠깐만, 준비 안 했어. 아, 준비 똑바로 안 했어. 아, 뭐냐, 이게 뭐야. 아, 지금 태양의 후예 스페셜 MC인데. 아, 뭐 하는 심지어 쟤 들어가기 전에 대본 연습하는 거 내가 봤어. 떨려서. 연습했는데. 빨리 해. 한 번만 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추구 없는 매력. 김치 와! 예! 와, 예! 와, 와, 나 진짜 나 진짜 시원해. 나 진짜 너무 멋있어. 군복 벗고 다른 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벗길 때 말고 군복 단 죄 손대지 않습니다. 지원씨라 그래. 지원이지, 지원이. 와, 진짜 지원이. 아, 진짜. 와, 진짜 말고. 안녕하세요. 아, 와. 야, 오. 정말 지원이다. 아, 정말.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뻐. 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잠깐만, 저 자리 좀 세팅. 형, 좀 끝으로 가시면 안 싫어. 돼? 싫어. 왜? 아, 너무 그림이 좀, 여기 너무 그림이 좋은데. 아, 끊어서 잡으면 되잖아. 아, 진짜. 아, 너무 그림이 좋아. 그러면 우리 세 명이 다 끊어지니까. 아, 그리고 오늘 왜? 왜 걔네야, 네가 좀 이렇게 좀. 아, 지원아. 아, 걔네가 아, 이렇게. 엄청 해서 그래. 아니, 형,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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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어.
신발을 쓰고. 내가 왜 오늘 머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신뢰했습니다. 아니 저 지원 씨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명주 역을 맡았던 김지원입니다. 아이고. 아유, 참 고맙네.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도 참 예쁘시네. 아 진짜 예쁘네. 어떻게 눈이 와 눈이 이만해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만원에 만원이었어.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네. 아, 예. 2016년 최고의 기대 중입니다. 유재 소녀 은서. 은서. 네. 상순의 기획사예요. 네. 스페이스걸. 네. 아 우리 은서. 잘나네요. 이리로 오세요. 은서 이리로 오세요. 아이고. 아 우리 잠깐만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은서가 나와준 거 되게 반가운데. 네. 사실 우리 구원 커플하고 은서 씨하고 어떤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나요? 저는 태양의 후예. 네. 시청자 대표로 나왔습니다. 아~ 와, 이 대표 우리 데뷔를 했나봐요. 뭐냐? 본인도 느끼고 있었구나. 예? 아, 잠깐만, 우리 은서 씨랑 같은 기획사라서 좀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아, 저희 말해서 누가 꼬신 거 아니야? 아니야. 남자 주인공이세요. 같이 작품을 한 친구들이에요. 아, 어떻게요? 뮤직비디오 촬영했고 저는 또 이렇게 태양의 후예 같이. 아, 진구하고 야, 광수 짱이네. 야, 이제 누구 꽂은 위치야? 야, 내가. 좋아졌네. 내 한마디만 할게. 너나 잘 꽂혀 있어. 너나 잘 꽂혀 있어. 아 동생한테 무슨 얘기야? 그래, 미안하다. 은서가 아,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런닝맨에 세 분의 또 불안한 손님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제 절친들입니다. 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한 분 한 분씩 간단하게 예. 저희가 웬만하면 큐카드 갖고 인터뷰를 안 해요. 그래요. 근데 아, 오늘은 그만큼 특별한 날입니다. 아, 스페셜하게 해. 일단 진구 씨. 네. 아 일단 저. 달라진 인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실감하기도 하고 뭐 어떻습니까 진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SNS를 시작했어요. 아 그런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야, 팔로우가 상당할 텐데. 아니 친구 SNS를 해? 안 어울려 지금. 와 진짜. 했더니 네. 어, 정말 뜨겁더라고요. 야. 아, 그 팔로워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세요? 아마 오늘 정도면 100만 명. 와. 석진이 형 3명 걸렸는데 100만. 석진이 형 3명 걸렸어요. 50명 걸렸어요. 50명. 와. 아니 일단 저기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 좀 지원 씨도 그렇고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저는 그냥 이제 드라마 끝나고 나서는 드라마 본방 사수 다 하고 네. 요즘은 제 방 집에서 그냥 보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있구나. 아직 못 나오고 계시네. 깨고 싶지 않구나. 네? 아, 지원 씨가 아직 못 나오고 계셔. 아 지원 씨도 어때요? 사실은 지원 씨는 광고에서 진짜 혜성처럼 등장. 아, 요즘 광고 그, 요즘 광고 많이 찍히죠. 그 한 번만 아 그 진짜 너무. 아, 요즘 광고 말고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진짜 또. 짱이거든요. 진짜로. 지호 씨 한번 좀 부탁드려도 돼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진짜. 예. 진짜. 1, 2, 3, 4. 목소리만,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이고 아~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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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날들이요. 아니 진짜 거기 뭐 저기 제 저기 동창 승준이 있죠. 예. 제 동생 준기 있죠. 제 동생 친구 있죠. 아, 아 형 동생 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넌 여기 있고. 아니 너는 자꾸 여기 출연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 아니 배가 좀 아팠을 것 같은데. 예. 네. 송중기 씨 팬클럽 그래. 회장이시잖아요. 아 지금 또 연예인 하시랴 또 팬클럽 회장 하시랴. 회장 아니에요. 거기 또 회식 전문 MC까지 모시고. 그렇죠. 아니 그 내가 왜 회식 전문 MC예요? 태양의 후예 쫑파티에도 갔었다고요. 쫑파티가 아니라 그때 이렇게 팀들 만날 때 네. 그때 친구. 아 그때 방사 쓸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왔나? 왔어. 아, 얘 그냥 맞추지. 아, 얘가 티가 안 나긴 데 아니, 제가 키도 큰데. 야, 너 키는 잘하는 거. 야, 전혀 모르네. 아. 전혀 모르네. 아니, 몰라. 기억 안 나. 어디 간 거야? 예? 어디 간 거야? 아니, 기억이 없는데. 진짜? 아니, 기억이 없는데. 알고. 야, 뭐야? 아니, 근데 제자수 대표님이랑 같이. 야, 너 우리 와, 이거 나 진짜 여고 계단에서 이렇게 놀러보고 처음이야. 기억나. 거기. 반응이 뭐야 이게? 야, 거기
약간 네가 맞아. 가야 될 이유. 너 가지 마. 너무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어르신들 계신 자리라 저희도 긴장해서 기억. 아, 그래서 깔깔이가 필요했구나. 아니, 아무... 아, 그래서 깔깔이가 필요했구나. 아니, 아무리 힘들어 깔깔이 하나 필요했지. 선생님, 말이 좀 너무 심하시네요. 아니, 어려운 자리니까 깔깔이가 좀 아까 좀 친구한테 들어서.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깔깔이가 뭐야? 깔깔이 역할로 간 거야. 깔깔이가 뭐예요? 아, 지석진 씨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 진짜. 아니, 일단 저 은서 씨는 말이죠.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주소녀라고 지금 12명입니다. 우리 저 알죠. 걸그룹 아이돌이에요. 네, 네. 약간 우주소녀의 네. 노래를 네. 한번 더 직접 좀 기다리는 걸 보여주세요. 예. 네. 서비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음악이 있어요? 오! 예. 오. 아,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뭐. 제 것이에요. 예? 어, 이거를 그냥은 안 흔들리네. 야, 너무 귀엽다. 네, 이렇게. 발랄하다. 예! 발랄해, 발랄해. 너, 인제 지금 형도 태양에서 그래미를 뺏어 덤덤. 아, 덤덤. 네! 아, 맞아. 아, 그래. 예, 잠깐만요. 진구 씨도 좀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덤덤덤덤덤덤. 예. 그래, 그거 덤덤 뭐야? 치카구면. 아, 좀 좋아. 와, 지구 형. 지구, 지구. 예. 지구, 렛츠고. 지구. 지금 렛츠 고! 많이 바뀌었다, 진구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다, 진구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다, 진구 많이 바뀌었죠. 어? 아, 잘한다. 아, 여기 정 씨. 지원 씨도 아... 생각난 김에 네. 걸그룹 댄스 제가 보기엔 지원 씨 없어요, 지원 씨. 아, 그래요? 지원 씨가 춤을 잘 춰요. 지원 씨 잘 춰요. 음악 주세요, 음악. 아, 이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원 씨, 예.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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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씨한테 분발 뛰고. 가자! 김지원! 김지원! 가자!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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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짠짠짠야 이쁘네 짠짠야 이거구나 아 좋네 짠짠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요거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진짜? 당연하죠 네. 이거 기본 아닙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자 먼저 그러면 하하 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 2, 3, 4 오 잘하죠 성진이요 그렇지 성진이요 선생님, 음악에 좀 맞춰요.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우야! 대우야! 니 느낌 잘해줘, 니 느낌 대로. 오! 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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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박수. 저거 제대로 안 하네. 아, 이거 좀 제대로 하라니까. 아, 이게 나 너무 싫어. 은서, 은서, 은서. 야, 마지막 친구, 마지막 친구. 잘했어. 은서, 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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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친구. 둘, 둘, 셋. 어, 실패. 어, 실패, 실패. 어, 좋다. 어, 좋다. 야, 서상사, 서상사. 좋다. 지원이 다시 한 번. 지원이, 지원이. 지원이. 아유, 이쁘네. 오! 잘한다. 자, 우리 저 오늘 아 진짜 진구 커플과 더불어서 우리 네. 우주소녀 은서 씨와 함께 오늘 저 런닝맨 아 오늘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봄이네요, 봄. 봄이에요, 진짜 봄 특집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들이 뭘 하면 됩니까? 자, 지금 네. 호명하는 세 분은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석진 씨, 네. 송교 씨, 강계리 씨. 예. 깔깔이네, 이렇게. 야, 이거 진짜 깔깔이지. 오케이, 봐. 어? 패? 아, 이게 아침에 그 뛴 거 그거구나. 아, 그게 뭐가 있네. 지고 이기고 뭐 그런 게 있나? 어휴. 아유, 간진 씨. 어? 아니야, 우리 오늘 깔깔해요? 우리 졌나봐. 자, 여러분은 지금 의문의 1패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요? 왜 1패? 그 의문의 1패의 정체가 뭔지 화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 이게 뭐가 있는 거다. 의문의 1패? 뭔데? 왜 1패지? 아니야, 태양의 후예 그분 아니셔? 아구스, 아구스. 아구스. 나쁜 놈. 이분 진짜 멋있어. 멋있어. Hey guys, surprised to see that loser stick on your chest. In 6 hours, you shall receive a deadly punishment. Oh my god. But don't worry. If you do better than the red sun hiding beyond yourselves, you'll be able to return home safely. 레드선이 안에 있다고? 속에 숨어 있니? The mysterious loser stick on your chest means that you are slower than the red sun in completing the mission. During the 6-hour race, if you lose or get a lower record than the red sun, you receive the loser stick. But if you want to survive, find the red sun as soon as possible and stop his victory. And of course, if the red sun ends up with the lowest record, he or she will be facing a deadly punishment. You may be wondering what that punishment is, so I'm gonna do you a favor and give a little sneak peek. Yeah, you go. Oh, yeah, yeah, yeah. Oh. 아, 진짜 스트레스. Let me help you jitter minds by telling you what the Red Sun's mission is. The Red Sun will receive a loser stick on his chest each time he or she does not complete the mission in the top three. That's if I don't see you in 6 hours. 야, 멋있네. 아구스! 미안해, 오랜만에 레드선이 있네. 그러게. 너니? 재석이 너 아니야? 영리하고 유머러스. 일단 이 세 명보다 빨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들보다 빨랐던 거. 진짜로? 우리가 이들은 아닌 거죠. 우리는 레드선한테 진 사람들이에요, 세 명은? 네. 그래요? 아, 그럼 그 세 명은 아니라는 걸 또 듣고 가네. 아, 이 안에 일단 레드선이 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정확하게 6시간 동안 딱 진행. 그래요?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태양이 진 후에 레이스. 아~ 태양이 진 후에 레이스. 후에 레이스. 잘도 끼워 맞췄다. 아니, 그래도 좀 가면 말았구나. 아, 내가 좀 걷고 싶어요. 6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준비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렛츠고!